스택치 베리에 대하여 어린 왕자가 전하는 시적이고 따뜻한 성찰의 메시지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프랑스의 소설가 앙뚜안트 생텍쥐 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옛 귀족 집안의 다섯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린 왕자의 화자처럼 생텍쥐 베리 자신 역시 비행기 조종사였다.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으며 전역 후 1926년부터 항공사에 취직하여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잇는 항공 우편 업무를 담당했다. 조종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서 작품들을 발표했다. 당시 비행은 커다란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비행 현장에서의 체험과 사색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종군하여 군용기 조종사가 되었다. 1944년 7월 마지막 정찰 업무를 위해 출격하여 코르시카 해상을 비행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직접 그린 사파가 수록된 어린 왕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로서 수많은 독자들이 독서 경험의 입문처럼 읽게 되는 불멸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비추는 이 소설은 동화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아름다운 은유로 녹아내고 있다. 1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1억 부 이상 판매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내가 6살이었을 때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체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이었다. 위의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렇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섭니?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였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 모양을 그렸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바뀌건 아니건 보아 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내가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항상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고 그래서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온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그때 지리 공부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처음 갔을 때에도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유익했다. 나는 이처럼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지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가지고 실험을 하곤 했다. 그 어른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 이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아 구렁이나 정글 또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말만 했다. 카드놀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등에 관한 말을 하면 그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았다. 그러다 6년 전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 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분 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이 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목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기 있잖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매우 이상하게 생긴 꼬마가 나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보아 구렁이에 겉과 속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런데 나의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죽도록 피곤하다거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거나 목말라 죽을 지경이라거나 아니면 무서워 죽겠다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에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있잖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느꼈지만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나를 졸라댔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전에 그렸던 단 두 장의 그림들 중 하나를 다시 그려주었다. 그것은 보아 구렁이의 겉모양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꼬마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냐 아냐. 내가 언제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 구렁이를 그려달라고 했어? 보아 구렁이는 매우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친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랬던 거야. 그런데 아저씨,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걸 왜 묻니? 왜냐하면 난 아주 작은 곳에서 살거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그려준 것은 아주 작은 양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그려다 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묻곤 했지만 내가 묻는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우연히 하는 한두 마디 말을 통해 나는 그에 관해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처음 보고 비행기를 그리지는 않겠다.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물은 것들 말이다. 저 물건은 뭐야? 저건 물건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기야. 내가 타고 온 비행기지. 나는 우쭐해하며 내가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저런,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는데? 그러고는 어린 왕자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나는 그 웃음소리에 무척 화가 났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을 비웃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어린 왕자의 신비한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한 줄기 섬광이 언뜻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곧바로 다그쳐 물었다. 그럼 넌 다른 행성에서 왔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비행기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긴 이걸 타고 왔다면 멀리서 온 곳은 아니겠네.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고 나서 호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다른 행성들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도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말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이 동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보다 더 자세히 알고자 애를 썼다. 얘야, 넌 어디서 왔니? 내가 사는 곳은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어린 왕자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가 좋은 점은 밤에는 양의 집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물론이지. 만일 내가 착하게 군다면 낮 동안에는 메어둘 수 있도록 곱비랑 말뚝도 그려줄게. 하지만 이 제안에 어린 왕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메어둔다고? 희한한 생각도 다 하네. 양을 메어두지 않으면 양이 금세 길을 잃어버릴 텐데. 그러자 내 친구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그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아무데든지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매우 작으니까. 그리고 왠지 약간 서글픈 어조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간다고 해도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이 어린 왕자가 태어난 행성이 겨우 집 한 채 크기만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지구, 목성, 화성, 금성처럼 이름이 붙여진 커다란 혹성들 이외에 천체 망원경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수백 개의 다른 행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들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행성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면 소극성 325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극성 B612일 것이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소극성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천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관찰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대대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그런데 소극성 B612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독재자가 백성들에게 유럽식 의상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국 그 천문학자는 1920년 매우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신의 발견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내가 이처럼 소극성 B612에 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또 그 번호까지 밝히는 이유는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새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묻지 않는다. 걔 목소리가 어떻니? 걔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등은 묻지 않고 나이가 몇이니? 걔는 형제가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나 나간대? 걔 아빠는 돈을 얼마나 버시니? 등을 묻는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친구에 관해 모두 안다고 믿는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벽돌집을 보았어요. 창문에 제라늄이 피어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앉아있는 이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떠올리지 못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어야 한다. 시가 10만 프랑인 집을 보았어요. 라고.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나 훌륭한 집일까 하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매우 매혹적이고 방글방글 웃으며 양 한 마리를 원했어. 이것이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반면에 어린 왕자가 온 행성은 소극성 B612야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금세 그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어른들이란 모두 그렇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해야 하니까. 사실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때 자기보다 조금 클까 말까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사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 왕자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어린 왕자가 양을 데리고 떠나가 버린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그런데도 내가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그 친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므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내가 어린 왕자를 잊어버린다면 오로지 숫자에만 관심을 쏟는 어른들처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 구렁이에 겉과 속을 그린 것 이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가능한 한 나는 어린 왕자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그리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잘 그려낼지 자신이 없다.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또 어떤 그림은 어린 왕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여기서는 너무 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을 수도 있다. 물론 옷 색깔이나 모양도 다를 수 있다. 이처럼 더듬거리며 그려나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친구는 결코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어쩌면 어린 왕자는 내가 자기와 비슷할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의 양들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나도 어쩌면 조금은 어른들과 닮았나 보다. 아마 나도 어쩔 수 없이 늙었나 보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행성, 출발,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밤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덕택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래, 사실이야. 아,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바오밤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코끼리 떼가 바오밤 나무 한 그루조차도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밤 나무들도 자라기 전에는 조그맣잖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넌 왜 너의 양이 바오밤 나무들을 먹어치우길 바라니?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모든 행성들에 다 그러하듯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밀게 된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행성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밤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행성의 토양에 그 씨앗들이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오밤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금세 행성 전체를 뒤덮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너무나 작은 행성에 바오밤 나무만 번성해진다면 행성은 바오밤 나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밤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이 구분되는 즉시 바오밤 나무들을 뽑아버려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기는 하지만 힘든 일은 아니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가 사는 곳에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밤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작으니까 하면서 바오밤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그 행성을 그렸다. 나는 훈계조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밤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극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모두 바오밤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밤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밤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짧고 우울한 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게 벗이라고는 다정스런 양밖에 없었지. 어린 왕자를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로소 너의 이러한 말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석양이 좋아. 석양을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잖아. 기다리다니 무엇을? 뭐긴 해가 지는 것을 기다려야지. 넌 처음에는 무척 놀란 기색이더니 곧 스스로를 비웃었지. 그리고 내게 말했어. 난 내가 집이 있는 줄 알았어. 사실 그래.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미국이 낮 12시일 때 프랑스에는 해가 져.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석양을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있단다. 내 작은 행성에서는 그저 의자를 몇 걸음 당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원할 때마다 그렇게 석양을 보곤 했지. 어느 날은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보았어. 그리고 잠시 후 넌 덧붙였지. 아저씨, 아저씨도 몹시 슬퍼지면 석양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 44번이나 석양을 본 날, 넌 무척이나 슬펐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섯째 날,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의 결실인 양,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들을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까지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까지도.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나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무척이나 심각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터여서 매우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점점 줄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순전히 꽃들의 심술일 뿐이야. 오.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 툭 내뱉었다. 난 그 말 안 믿어. 꽃들은 여리고 순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나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뽑아버려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냐 아냐.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까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 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눈부신 금발이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행성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물론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덧셈 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곤 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우쭐해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왜 중요치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치 않단 말이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덧셈이나 하는 것보다 중요치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은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갈증이나 죽음마저 하찮게 여겨졌다. 하나의 별, 하나의 행성, 나의 행성인 지구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어느새 나는 어린 왕자를 꼭 껴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괜찮아. 내가 너의 양에게 불이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내 꽃에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참으로 눈물의 나라는 신비롭기만 했다. 나는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행성에는 전부터 홉겹으로 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거치적거리지도 않았다. 풀숲에서 자라는 그 꽃들은 아침이면 피었다가 저녁이면 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실려왔는지 모를 씨앗 하나로부터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어린 가지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어린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밤 나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자리 잡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서 놀라운 꽃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했으나 그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 숨어 하염없이 아름다워질 준비만 할 뿐이었다. 꽃은 정성스레 자신의 색깔들을 골랐다. 그리고 하나하나 꽃잎을 달며 서서히 옷을 입었다. 그녀는 양귀비꽃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채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연히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 그 꽃은 진정 내숭을 부르는 꽃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신비스러운 몸단장은 여러 날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맞추어 그녀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몸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서야 겨우 잠이 깼네. 어머, 죄송해요.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못했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그럼요. 저는 태양과 함께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녀가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꽃은 너무나 흥분해 있었다. 꽃은 곧 덧붙여 말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저에게도 뭔가 주시지를 않겠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당황했지만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신선한 물을 주었다. 그러자 꽃은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이내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꽃은 자신이 지닌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발톱이 달린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 행성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는답니다. 어린 왕자가 반박하자 꽃은 달콤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는 풀이 아니랍니다. 아, 미안. 호랑이가 무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두려워하다니, 식물이 그러하다니, 정말 가여운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네. 저녁마다 제 위에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은 정말 춥군요.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그때 아직 씨앗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것이 부끄러워서 꽃은 어린 왕자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막 찾으려 가르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하길래.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로 기침을 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신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에도 불구하고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매우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에는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해.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지. 내 꽃은 내 행성 전체를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누릴 수가 없었어. 나를 그토록 성가시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에도 감동했어야 했는데.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나를 환히 빛나게 했지. 결코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그 보잘것없는 속임수 뒤에 숨은 애정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너무 모순이 많아. 하지만 나는 너무나 어려서 꽃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행성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그는 정성껏 자신이 가진 활화산들의 분화구 청소도 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두 개의 활화산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사화산도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건 역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으므로 정성을 다해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기를 토해낼 뿐 폭발하지 않는 법이다. 화산의 분출은 마치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길과도 같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작아 이 땅의 화산들을 청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화산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약간은 울적해하며 가장 최근에 도단한 바오밤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일상적인 일들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로 덮어 잘 감싸주는 일을 하면서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이젠 영원히 안녕.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 내 꽃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행복해야 해요. 어린 왕자는 비난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유리 덮개를 들고서 멍하니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그걸 전혀 몰랐지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당신 역시 나 못지않게 어리석었지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유리 덮개 따위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그 정도로 감기가 심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선한 밤 공기가 제게는 좋을 거예요. 전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만일 나비를 맞이하려면 두세 마리의 애벌레 따위는 견뎌내야 하겠지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절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멀리 가버릴 텐데.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이렇게 질질 끌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서 가세요. 꽃은 자신이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이웃에는 소극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한 뒤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소극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천과 흰 바탕에 검은 반점 무늬가 있는 옷을 입고 매우 간소하면서도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왔구나. 왕은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왕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짐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이제야말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며 앉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박힌 왕의 멋진 망토가 행성 전체를 온통 덮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만 했던 어린 왕자는 금세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하지 말 것을 명령하노라.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하품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 오랜 시간 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하품할 것을 명령하노라. 짐은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니라. 자, 어서 또 하품을 하거라. 이는 명령이니라. 하지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어흠, 어흠. 그렇다면 그대에게 명령하노니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때로. 왕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했다. 왕이란 원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참지 못했다. 절대 군주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선량한 왕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일 짐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 장군이 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일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에게 앉을 것을 명령하노라. 왕이 대답하자
자줏빛 망토의 한 자락을 위험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행성이 매우 작았던 것이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물었다. 폐하, 한 가지 여쭈어볼 곳이 있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할 것을 명령하노라. 왕이 위엄있게 말했다. 폐하, 폐하께서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답했다. 전부라고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또돌이 행성들을 쭉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 모든 것이란다. 왕이 대답했다. 왕은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별들이 폐하의 명령에 따르는지요? 물론이다. 별들은 즉각 짐의 명령에 따르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감탄했다.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이나 100번 아니 200번씩이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작은 행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약간 슬퍼져서 대담하게도 왕에게 간청했다. 저는 석양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비극을 한편 쓰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장군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폐하시지요.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러하다. 각자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란 무엇보다도 이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백성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짐의 명령들이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양을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일단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석양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철학에 따라 적당한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게 언제쯤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흠, 어흠. 왕이 헛기침을 하며 커다란 달력을 들추었다. 어흠, 어흠. 그건 말이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석양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웠고 약간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군요. 저는 여행을 떠나야겠습니다. 떠나지 말거라. 신하를 두게 되어 너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거라. 짐이 그대에게 장관을 시켜주마. 무슨 장관인데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지.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도 짐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너무나 늙었고 수레를 끌고 다닐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오, 하지만 전 이미 다 보았는걸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기울여 다시 한번 행성의 반대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대 자신을 심판하려무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그대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현자일 것이다. 전 어디에서나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답니다. 어흠, 어흠.
짐의 생각에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노라. 밤마다 그 쥐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도록 하려무나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쥐의 생명은 그대의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 되지. 그렇지만 그 쥐를 아껴두기 위해 매번 사면을 해주거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래도 전 가야겠어요. 아니,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떠날 채비는 다 갖추었지만 어린 왕자는 늙은 왕의 가슴을 아프게 할 생각은 추어도 없었다. 만일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를테면 1분 내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다. 그러자 왕은 황급히 소리쳤다. 짐은 그대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명령했다.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저기 나의 팬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팬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참 재미있는 모자를 쓰셨군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걸었다. 이건 인사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곳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서로 마주쳐보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어린 왕자에게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모자를 벗으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이건 왕을 방문한 일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허영심이 많은 사람도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5분 동안 그렇게 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순한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어린 왕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의 귀엔 언제나 칭찬만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숭배하는 거냐?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물었다.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숭배한다는 말은 내가 이 행성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으며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그래도 날 숭배해 주렴. 아저씨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참으로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대단히 울적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와 빈 병 한 무더기를 앞에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본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단다. 침통한 기색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술은 왜 마시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마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으려고요? 술꾼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렇단다. 술꾼은 말을 맺더니 완전히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네 번째 행성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어린 왕자가 다가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을 붙였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다시 불을 붙일 틈도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로군. 뭐가 5억인가요? 응? 너 아직 안 갔니? 5억하고 그야. 너는 알 것 없다. 난 너무나 일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야.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2 더하기 5는 7이고.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여태껏 한 번 한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 산 지 54년이 되었는데 방해를 받은 적은 딱 세 번뿐이다.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는 풍뎅이 때문이었지. 그놈의 풍뎅이가 어찌나 끔찍한 소리를 내던지 덧셈을 하다 네 군데나 들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 관절염이 심해졌을 때야. 난 운동 부족이거든. 한가하게 어슬렁거리고 다닐 시간이 없단 말씀이야.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거든. 세 번째가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던 것이 5억 100만이라고 했지? 뭐가 그런데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일찌감치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작은 것들이란다. 파리인가요? 아니란다. 반짝이는 작은 것들이야. 벌인가요? 아니, 황금빛의 조그만 것들인데 게으름뱅이들은 그걸 보고 꿈을 꾸지. 하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꿀 시간이 없지. 아, 별이군요. 바로 그거란다. 별들이지. 그럼 그 5억 개의 별들로 무얼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난 말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계산이 정확하지. 아니, 그 별들을 가지고 무얼 하는데요? 내가 그걸로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것들을 소유하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왕을 한 명 보았는데 그는...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해서 뭘 하려고요? 별들을 소유하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부자가 되어서 뭘 하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 거지. 만일 누군가가 다른 별을 발견한다면 말이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쩐지 이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얘기하는군. 그렇지만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별들이 누구의 것이니? 사업가가 짜증스러운 듯 되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누구의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걸로 끝이에요? 물론이지.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고 하자. 그럼 그건 네 것이야. 만일 네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섬을 찾아냈다고 하면 그것도 네 것이야. 네가 어떤 생각을 처음으로 해내면 그 생각을 특허를 내는 거야. 그러면 네 것이 되지. 그래서 난 별들을 소유하게 되었어.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맞는 말이군요. 그러면 그것들로 뭘 하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그 별들을 관리한단다. 별들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말이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난 중요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단다.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만일 내게 목도리가 있다면 그것을 목에 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을 소유하고 있다면 꺾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따지는 못하잖아요. 그건 안 되지. 하지만 난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조그만 쪽지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면 되지.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래, 그걸로 끝이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거 참 재미있군. 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썩 중요한 일 같지는 않은데.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요, 꽃이 한 송이 있는데요. 매일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분화구 청소를 해요. 혹시 몰라서 효화산도 청소를 하고요. 내가 화산이나 꽃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요.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끝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곧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로 완전히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다섯 번째 행성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곳은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었다. 겨우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만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았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느 곳인가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에 불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바보일 거야. 그렇지만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사업가나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군. 이 사람이 가로등에 불을 켜면 마치 별 하나가 더 태어나거나 꽃 한 송이가 더 피어나는 것과 같지.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이 잠드는 것이고 말이야. 아주 멋진 직업이군. 멋지니까 정말 쓸모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행성에 도착하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지시사항이니까.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지시사항이란 게 뭐예요? 그건 내 가로등에 불을 끄는 것이지.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에 불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불을 켜세요? 지시사항이니까.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모를 게 뭐가 있어? 지시사항이 지시사항이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빨간색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척 힘든 일이란다. 예전에는 그럴듯했지. 아침이면 불을 끄고 저녁이면 불을 켜곤 했거든. 그러면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자곤 했지. 그런데 그 이후에 지시사항이 바뀐 거예요? 지시사항은 바뀌지 않았어. 문제는 바로 그거란다. 해가 거듭될수록 행성이 빨리 돌기 시작했는데 지시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행성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1초도 쉴 수가 없어. 매분마다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하지. 그거 참 재미있는데요?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군요. 전혀 재밌지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고.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니까 30일이 되는 거야. 안녕, 잘 자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지켜보았고 지시사항을 그토록 충실히 지키는 그 가로등지기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예전에 자신이 의자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석양을 보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데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하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한편으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법이니까.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 행성은 아주 작으니까요. 아저씨가 세 걸음만 성큼성큼 걸으면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해를 보고 있으려면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죠. 쉬고 싶으면 걸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바라는 만큼 낮이 계속 될 테니까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잠자는 것이니까.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안 됐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 됐지. 안녕. 좋은 아침이구나. 가로등지기가 그렇게 말하고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좀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왕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술꾼, 사업가 등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비웃겠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야말로 유일하게 우스꽝스럽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야. 어쩌면 그건 자기 자신보다 다른 것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그는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다. 저 사람은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저 사람이 사는 행성은 정말로 너무나 작아 둘이 있을 자리가 없지.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석양을 볼 수 있는 그 축복받은 행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행성은 먼저번보다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다. 그 행성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런 탐험가가 오셨구먼.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대뜸 소리를 질렀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잠시 가쁜 숨을 골랐다. 벌써 그만큼 여행을 많이 했던 것이다. 넌 어디서 왔니?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뭐 하시고 계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무엇인데요? 지리학자란 바다와 강, 도시와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학자란다.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일이겠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지리학자의 행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장엄한 행성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행성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내가 그걸 알 수야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아, 그럼 산들은 있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지만 다시 물었다. 내가 그걸 알 수야 없지. 지리학자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럼 도시, 강, 사막은요? 그건 역시 내가 알 수가 없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건 그래. 하지만 난 지리학자지 탐험가가 아니거든. 도시, 강, 산, 바다, 사막 등을 새로 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기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많아. 그래서 서재를 떠나지 못하고 탐험가들을 맞아들이지. 즉 지리학자는 탐험가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단다. 그러다가 탐험가들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시켜 그의 도덕성에 관해 조사한단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뚱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란다. 그건 또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취한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둘러 보이거든. 그래서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두 개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않겠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좋은 탐험가가 될 수 없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가 발견한 곳을 조사한단다.
그럼 직접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복잡한 일이야.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단다. 예를 들어 그가 커다란 산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면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아참, 너도 멀리서 왔으니 훌륭한 탐험가이겠구나. 내게 너가 살던 행성의 이야기를 해주렴.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연필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를 제시하면 잉크로 기록한다는 것이다. 자, 이야기해보렴. 지리학자가 말했다. 오, 제가 사는 곳은 말이지요.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제겐 화산이 세 개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맞장구쳤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왜냐하면 꽃들은 덧없는 것들이니까. 덧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처지는 법이 없어. 산이 자리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지. 또한 바다의 물이 다 빠져버리는 일도 거의 없고. 그렇듯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관해 쓴단다.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가르쳤다. 하지만 잠자는 화산도 언젠가 깨어날 수 있잖아요. 화산이 자고 있건 깨어 있건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는 법이 없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살아오면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머지않아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란다. 그럼 내 꽃도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지리학자의 말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이 덧없는 것이라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는 겨우 네 개의 가시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 행성에 홀로 내버려 두었다니. 처음으로 어린 왕자는 후회라는 것을 했다. 그러나 곧 용기를 되찾았다. 제게 가보라고 권할 만한 곳이 있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를 가보려무나.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말이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남겨두고 온 꽃을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하여 찾아간 일곱 번째 행성이 바로 지구였다. 지구는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행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들, 물론 흑인 왕들을 빼먹지 않았을 때 7천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들,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 즉 대략 잡아 20억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개 대륙 전체를 통틀어 진정한 군대라 할 수 있는 약 46만 2,511명의 가로등 지기들이 유지되어야 했다는 점을 말해두는 바이다.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그 가로등 지기 군대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처럼 질서 정연했다. 가장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의 차례였다. 이들이 가로등의 불을 밝히고 나서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지기들이 이어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 뒤에 다시 모습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지기들이 나왔다.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의 차례, 그리고 그 다음이 북아메리카 가로등 지기들의 차례였다. 그들은 한 번도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혼동하지 않았는데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다. 북극과 남극에는 각각 단 한 명의 가로등 지기가 있었는데 그들만이 한가롭고 무료하게 생활을 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1년에 두 번만 일을 하면 되었으니까. 약간 재치 있게 얘기를 하려다 보면 거짓말도 조금은 하게 되는 법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로등치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행성에 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줄 우려도 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만일 지구를 차지하고 있는 20억의 인구가 회의 모임에서처럼 약간 빽빽하게 선다면 가로 2000m, 세로 2000m의 광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다 몰아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 나무들처럼 커다랗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하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지루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는 말라.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된다. 맨 처음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그는 벌써부터 자신이 혹시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겁이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모래 속에서 달빛 색깔의 따리가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문턱대고 인사를 했다. 안녕. 좋은 밤이야.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이곳이 무슨 행성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지구의 아프리카란다. 뱀이 대답했다. 아, 그렇구나. 지구엔 사람이 살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란다.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 지구는 넓거든. 뱀이 말해주었다. 어린 왕자는 돌위에 앉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별들이 저토록 빛나는 것은 누구나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내 별을 보렴.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넌 무엇을 하러 이곳에 왔니? 뱀이 물었다. 꽃하고 좀 싸웠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그랬구나.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니? 사막은 좀 쓸쓸하구나. 사람들이 사는 것도 쓸쓸한 건 마찬가지야.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건넸다. 넌 참 기묘하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늘고. 그렇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세고 강하단다. 뱀이 말하자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그렇게 강할 것 같지 않아. 넌 다리도 없어서 여행할 수도 없겠는걸? 나는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멀리 너를 데려갈 수 있어. 뱀이 이렇게 대꾸하고는 마치 황금 팔찌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는 날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지. 그렇지만 넌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리디 여린 심성을 가진 네가 이렇게 거칠고 돌투성이인 지구에 떨어지다니 불쌍하구나. 만일 네가 네 별이 몹시 그리워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 알았어.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난 그 수수께끼들을 다 풀 수 있단다.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건너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났다. 그건 꽃잎이 세 개 달린 아주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을 건넸다. 안녕?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니? 어린 왕자는 공손하게 물었다. 어느 날인가 사막에 대상 무리를 본 적이 있는 꽃이 대답했다. 사람들? 예닐곱 명쯤이 여러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갔어. 하지만 어딜 가야 그들을 찾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바람이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무척 불편할 거야. 잘 있어.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너도 안녕? 꽃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다. 그가 이제까지 보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께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불이 꺼진 화산을 발 받침용 의자로 사용하곤 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처럼 높은 산에서 보면 행성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의 눈에 띄는 것은 바늘처럼 뾰족 솟은 날카로운 바위들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아무 곳에나 대고 인사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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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메아리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는 외롭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저는 외롭답니다. 역시 메아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참 이상한 행성이네. 모든 게 메마르고 뾰족하고 지저분해. 그래서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 남들이 하는 말만 따라하니. 내가 사는 곳에는 꽃이 한 송이 있었어. 그 꽃은 항상 먼저 내게 말을 걸었었는데. 모래와 바위와 눈을 밟으며 한참 동안 헤맨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그 길이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자신의 꽃과 닮아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그래? 어린 왕자가 짤막하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몹시 불행하게 느껴졌다. 그의 꽃은 자신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자신의 종에서 유일하게 남은 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 한 곳의 정원에만도 비슷비슷한 꽃들이 5천 송이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일 이걸 본다면 내 꽃은 무척이나 기분이 상할 거야. 엄청나게 기침을 해댈 테고 또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그러면 난 또 어쩔 수 없이 꽃을 돌봐주는 척 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상처를 주려고 진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가졌으니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평범한 꽃 한 송이 뿐이로구나. 그 꽃과 내 무릎께 오는 세 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어쩌면 영원히 꺼져버린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위대한 왕자는 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는 풀숲에 쓰러져 엉엉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대답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니?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해 보더니 덧붙였다.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살지 않는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지? 여우가 물었다.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그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또 암탉들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지. 너도 암탉들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요즘엔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내게 있어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나도 너가 있어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너가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사는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행성에 있니? 그래, 그 행성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재미있구나. 그럼 암탉들은? 없어. 완벽한 것은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어. 나는 암탉들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암탉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은 실증이 나.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주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을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네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라면 난 땅 밑으로 숨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날 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보렴,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밀밭을 보아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황금색이구나.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근사할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에 부는 바람 소리조차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저기 있잖아. 날 길들여 주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들도 사귀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서로 배우거나 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지.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척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이렇게 풀밭에 말이야. 내가 널 곁눈으로 바라보아도 내게 아무 말을 하지 마. 말이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넌 내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거야. 다음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각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을 느끼다가 4시쯤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잊혀진 것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있어.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것이지.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신나는 날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는 날마다 똑같을 테고 그러면 전혀 휴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말했다. 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이기를 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여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러니 내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내게 좋은 것도 있어. 그것은 미래 색깔 때문이야. 여우가 대답한 뒤 잠시 후에 덧붙였다. 너도 다시 한번 가서 장미꽃들을 보렴. 그럼 네 장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렴. 너에게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리고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전혀 내 장미와 닮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때 그 여우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같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거야. 그러자 이제 걔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에 장미꽃들은 매우 개면쩍어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그저 지나치는 행인이라면 내 장미와 너희들을 똑같이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장미 하나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 덮개를 씌워준 바로 그 장미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이고 또 내가 애벌레를 없애준 장미니까. 물론 나비가 되도록 두세 마리는 놔두었지만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허풍을 떠는 것도 심지어는 때로 침묵을 지킬 때도 나는 지켜봐 주었어. 바로 내 장미니까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안녕.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어.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너는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선로 변경 직원이 말했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셔요? 어린 왕자가 묻자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나는 승객들을 1,000명씩 태운 열차들을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낸단다. 그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처럼 으르렁거리며 선로 변경 사무소를 들썩거리게 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어린 왕자의 물음에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기차를 보는 사람 자신도 그걸 모른단다. 이때 반대 방향으로 환히 불을 밝힌 또 한 대의 급행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아까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두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지.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보지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한단다.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그러자 불을 밝힌 세 번째 급행 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야.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지. 다만 어린아이들만이 차창에 코를 박고 내다보고 있지. 선로 변경 직원이 대답했다. 아이들만이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인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만일 그 인형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울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아이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지. 선로 변경 직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상인이 인사했다. 그 상인은 갈증을 없애주는 훌륭한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약이었다. 왜 그런 약을 파는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이 절약된대. 상인이 대답했다. 그럼 사람들은 그 53분으로 무얼 하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일 나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생긴다면 난 천천히 샘으로 걸어갈 텐데. 내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장 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난 지니고 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추억담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이젠 마신 물도 없단다. 나 역시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가 말이야.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꺼냈다. 꼬마 친구야, 이제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란다. 그건 왜요? 왜냐하면 우린 목말라 죽을 테니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비록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좋은 일이야. 난 여우라는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 정말 기뻐. 이 아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는지 아직 모르는군. 한 번도 허기나 갈증을 느끼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그저 약간의 햇빛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충분하니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날 바라보더니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함께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싫은 기색을 내비쳤다. 이 방대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없이 여러 시간을 걷는 동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으로 인해 약간 열이 오르던 나는 몽롱한 상태로 별들을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마르다는 거야? 너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을 뿐이다. 물이 마음에도 좋을지 몰라.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그래, 그렇고 말고. 나는 맞장구를 치고 나서 말없이 달빛 아래 주름진 것처럼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았다.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여 말했다. 그래, 그건 사실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요함 속에 무언가가 반짝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제야 모래의 그 신비스러운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은 아주 낡고 오래된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물론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 실제로 찾아보려고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보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은 마법에 걸린 듯 아름다웠다.
그 낡은 집 깊숙한 곳에 찬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아니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난 기뻐.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난 어린 왕자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으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달빛에 드러나는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가늘게 떨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생각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어린 왕자의 입술이 어렴풋이 미소를 띠는 걸 보면서 나는 계속 생각을 했다. 잠든 이 어린 왕자가 나를 그토록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 꽃은 어린 왕자가 이처럼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마치 등불처럼 마음속에서 환하게 빛나기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자 나는 어린 왕자가 더더욱 여리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그 등불을 잘 보호해주고 싶었다. 한 줄기 바람만 불어도 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동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분주히 움직이지만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야.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우물들은 그저 모래 속에 뚫어놓은 단순한 구멍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람 사는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우물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마을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구나. 모든 곳이 다 마른데여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 그리고 밧줄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웃으며 두레박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는 마치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던 낡은 풍차가 신음소리를 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저씨, 들어봐. 우리가 이 우물에 잠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가 하마. 너에겐 너무 무거워. 서서히 나는 우물 가장자리 돌이 있는 곳까지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수직으로 잘 세웠다. 내 귓가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되었고 아직까지 파문이 있는 물속에 햇살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나 이 물 마시고 싶어. 마실 물을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아 헤매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들어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어린 왕자는 지그시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마치 축제인 양 달콤했다. 그 물은 보통 먹는 물과는 정녕 달랐다. 그 물은 별빛 아래의 행군, 도르래의 노래, 네팔의 수고로 인해 태어난 것이었다. 그래서 선물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 소리, 다정한 미소는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환히 빛나게 하곤 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사는 곳의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5천 그루나 되는 장미를 키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작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꽃 또는 한 모금의 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어.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나니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동틀 무렵의 모래는 벌꿀 빛이었다. 벌꿀 빛의 사막을 행복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토록 고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아저씨, 약속을 지켜야 해.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곁에 앉아 나직이 말했다. 무슨 약속? 내 양에게 부리망을 씌워준다는 약속 말이야.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거든. 나는 호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밤 나무들은 어쩐지 양배추처럼 생겼어. 이런. 난 내가 그린 바오밤 나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우 그림은 귀가 어쩐지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하는구나, 꼬마야. 사실 난 지금까지 보화구렁이 겉모양과 속모양밖에는 그린 적이 없거든.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볼 테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부리망을 그렸다. 그것을 건네주며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린 왕자는 말했다. 알지? 나 지구에 떨어진 거. 내일이면 딱 1년이 되는 날이야. 그리고 잠시 침묵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었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또다시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난 이상 야릇한 슬픔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할 말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내가 널 처음 알게 된 그날 아침, 너는 그렇게 혼자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혼자 거닐고 있었던 거구나. 넌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니? 어린 왕자는 더욱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덧붙여 물었다. 혹시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가 묻는 말에는 조금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아, 난 두렵구나. 내가 말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비행기를 고쳐야 하니까 비행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러나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던 여우 생각이 났다. 만일 길들여진다면 조금은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가에는 낡아서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내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니? 분명히 이곳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다시 대꾸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누군가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듯 했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이곳이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또다시 대꾸를 했다. 물론이야.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그곳으로 갈 테니까. 내가 돌담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지?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걸음을 멈췄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제 가렴. 난 다시 내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담벼락 밑을 내려다본 나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을 죽이는 누런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마구 뒤지며 달려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뱀은 물이 스며들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새소리를 내며 돌틈 사이로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가까스로 담벼락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내 꼬마 친구인 어린 왕자를 양팔로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뱀하고도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항상 메고 다니던 황금색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왕자에게 뭐라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심각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나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가슴처럼 어린 왕자의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게 되어 기뻐. 이제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사실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고치게 되어 기뻐서 어린 왕자에게 알리러 온 것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더욱 쓸쓸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곳은 아저씨가 갈 길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힘들어. 나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어린 아기를 안듯 어린 왕자를 꼭 안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가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빨려 들어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리고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또 부리망도 있어. 그리고 쓸쓸한 듯이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왕자의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얘야, 겁이 났었구나. 어린 왕자가 겁을 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다정하게 웃었다. 오늘 밤은 더욱 겁이 나겠지.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등골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다시는 그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내게 있어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다. 꼬마야, 네가 웃는 소리를 다시 듣고 싶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으로 딱 1년이 돼. 오늘 밤에 내 별은 작년에 내가 내려왔던 바로 그 자리 위로 돌아올 거야. 얘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꽃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일 아저씨가 어느 별에 핀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감미로울 거야. 모든 별들이 다 꽃피어 있을 테니까. 그렇고 말고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퍼올릴 때 마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어. 아저씨도 생각나지? 물맛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래, 생각난다. 밤마다 별을 바라봐. 내가 사는 별은 너무나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하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아.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 어느 한 별이 내 별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테니까.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바라보는 게 좋아질 거야. 별들이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 얘야, 내가 너의 그 웃음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우리가 마셨던 물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별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가 되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그마한 빛에 지나지 않아. 또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는 별이 금이야. 그렇지만 그 모든 별들은 다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그럼 아저씨에겐 마치 모든 별들이 웃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슬픔이 가시면 슬픔은 언젠가는 가시게 마련이다. 아저씨는 날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이니까 나와 함께 웃고 싶겠지. 그리고 때로는 나하고 웃고 싶어서 그냥 창문을 열기도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난 별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 하고 말이야.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는 아저씨에게 못된 장난을 친 셈이 되겠지만.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마치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안겨준 셈이네. 어린 왕자는 다시 웃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지만 오늘 밤에는 오지 마.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조금은 죽어가는 듯 하겠지. 그런 거야. 그런 모습을 보러 오지는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수심에 잠겨 있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어서는 안 되니까. 뱀들은 못됐어. 그저 장난삼아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어쨌든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듯했다. 그래, 두 번째로 물 때는 분명 독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어.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내가 어린 왕자를 뒤쫓아 다행히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생각을 굳힌 듯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아, 아저씨구나. 어린 왕자는 내 손을 잡더니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지 말지.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는 이해할 거야. 내 별은 여기서 너무 멀거든.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우니까. 나는 여전히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낡은 껍데기일 뿐이야. 낡은 껍데기를 보고 슬퍼하진 않겠지? 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풀이 죽은 듯 했지만 다시 기운을 내서 얘기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 알잖아. 나도 역시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다. 정말 재미있겠다.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가지게 되고 난 5억 개의 우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역시 입을 다물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기, 이제 나 혼자서 한 발짝만 가도록 내버려둬. 그러더니 어린 왕자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알지, 내 꽃? 난 그 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너무도 연약해. 그리고 너무나도 순진하고 하찮은 네 개의 가시를 갖고 세상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을 계속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어린 왕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계에서 노란 빛이 한 줄기 반짝하고 빛났을 뿐이다. 어린 왕자는 한순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하며 핑계를 댔다. 이제 어느 정도 슬픔도 가셨다. 말하자면 슬픔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안다. 왜냐하면 동틀 무렵에 보니 그의 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다. 나는 밤이 되면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마치 5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준 양의 부리망에 가죽끈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결코 양에게 그 부리망을 씌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척 궁금해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치웠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천만에, 어린 왕자는 매일 밤 유리 덮개로 꽃을 잘 덮어두었거든. 게다가 자기 양도 잘 감시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정답게 웃는다.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한두 번쯤은 한눈을 팔 수도 있어. 그럼 끝장인데. 어느 날 밤에는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덮는 것을 잊거나 아니면 양이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그러한 생각을 할 때는 모든 방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다. 나에게 그렇듯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어딘지 모를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주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하늘을 보라.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어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에 그림과 똑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는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아두라. 만일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다 이 풍경을 보게 되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행여 그곳을 지나게 되면 제발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별 아래서 잠시만이라도 기다려라. 만일 그때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아이가 웃으면, 아이의 머리카락이 금빛이라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럼 곧 내게 알려주시길. 내가 마냥 슬픔에 잠겨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린 왕자가 돌아왔노라고 재빨리 내게 편지를 보내주기를.